사상 최대 아이돌이 출연한 드라마 드림하이가 어제 마지막 방송을 가졌습니다. 드라마를 끝내고 콘서트 형식으로 유종의 미까지 거뒀는데요. 오늘은 스포츠 한국의 고규대 기자와 함께 드림하이의 종방연 소식 알아보고요. 또 드림하이 후속작인 새로운 작품들, 그리고 안방극장의 새로운 소식들을 다듬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드림하이가 어제 종방연을 가셨다고요? 네, 1일 오후에 그 스페셜 콘서트와 함께 출연진의 뒷이야기를 담은 드림하이 스페셜이 방송됐습니다. 네. 그 방송과 함께 1일 밤에 그 종방연이 열렸는데요.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5개월 동안 그 함께한 제작진과 배우들이 종방의 기쁨 함께했습니다. 이날 현장에는 드림하이의 탄생에 힘을 쏟은 배용준과 박진영이 함께했는데요. 드림하이는 배용준의 그 소속사 키스트와 박진영의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가 공동 출자에서 만든 제작사 홀림의 첫 작품입니다. 방송 관계자들 우려를 깨고 월화극 정상에 오르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배용준은 당초 디스크로 인해 몸이 불편했지만 자신의 열정이 들어간 작품이어서 참석했다고 합니다. 특히 연삼아 배용진을 보기 위해서 일부 일본 팬들이 몰려들어서 종방의 현장이 떠들썩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아이돌 스타들도 많이 찾아서 눈길을 모았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상 최대의 아이돌이 출연한 드라마가 바로 드림하이인데요. 송삼동 역으로 스타됨에 오른 김수현을 시작으로 수지, 은정, 아이유 등 주연 배우들이 날 종방에는 참석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하하는 모습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아쉽게도 옥태견과 장우영은 지난달 26일 새벽에 일본 오키나와행 비행기에 오르면서 이날 종방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2PM은 지난달 26일 슈퍼라이브인 요코하마라는 제목 콘서트 시작으로 일본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2PM 소속사 JYP 엔터테인먼트 측은 2PM 일본 활동 때문에 태경과 우영이 종방연에 참석하지 못했다, 이렇게 아쉬워했습니다. 네, 드림하이가 인기리에 이제 종방을 했는데요. 드림하이의 종방과 함께 월화 드라마 그리고 수목 드라마의 인기 전쟁이 무척이나 치열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MBC 역전의 여왕 후속으로 짝패가 이미 지난달부터 선을 보이고 있고요. 지난달 21일 날 SBS 드라마 아테나가 종방한 이후로 마이더슨 드라마가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7일부터 새 드라마가 시작되는데요. 바로 강력반이라는 드라마입니다. 이제 이른바 이 새 드라마가 치열한 3파전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현재 월화 드라마는 드림하이 1위 수성에 짝패의 상승세, 그리고 마이더스의 변수 등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와중입니다. 드림하이 후속인 강력반이 이 구도에서 1위의 영광을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짝패의 상승세가 만만치가 않아요. 또 마이더스는 의외로 약간 부진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MBC 짝패는 그 운명이 뒤바뀐 두 남자를 중심으로 그 시대를 살아가는 민초들의 이야기를 다룬 정통 민중 사극을 표방하고 있는데요. 초반부터 그 기대가 심상치 않습니다. 방송 4주째 접어들면서 드림하이 시청률을 위협할 정도인데요. 한지혜, 천정문, 이상윤 등이 그 기회에 본격적으로 투입되기 전 초반 아역 배우들의 호연으로 상승세를 탔다는 게 방송가의 분석이고요. 여기에 그 탄탄한 조연 배우들의 연기도 드라마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반면 마이더스는 제목과 달리 아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과 인간의 욕망을 그렸다는 게 바로 이 작품인데요. 펀드메이저 출신의 천재 변호사 김도연, 바로 장혁이 맡고 있고요. 재벌, 그리고 재벌 가문 사이에서 벌어지는 계략과 복수 등의 파워게임을 그리고 있는 게 이 작품입니다. 방송 초기부터 지난해 드라마 추노로 연기대상을 거머쥔 장혁과 내 남자의 여자 이후 4년 만에 드라마에 출연한 김희애 등 스타 배우들과 드라마 올인 주몽의 최완규 작가, 그리고 타짜의 강신효 PD가 연출을 맡아서 스타급들과 그 내노라하는 제작진들이 합친 드라마에서 초반 시청률 상승세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쟁쟁한 드라마들이 많이 선보이고 있는데요. 드라마 후속이죠. 드림하이의 후속인 강력반이 시작되면서 시청률 전쟁에 불이 붙을 것 같아요. 네, 강력반은 그 기획 초반부터 그 강력반 형사 박세혁의 송일국과 남태식 역의 성지루 콤비 연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많이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치 애니메이션의 주인공 그 톰과 제리처럼 이들 두 캐릭터가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서로 외로움과 속내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그런 연기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언뜻 보면 그 두 사람의 캐릭터가 잘 어울리지 않을 것도 같지만 수사 스타일이 서로 다른 송일국은 그 탐문 혹은 그 함정수사의 고수라면 성주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밀려서 잠입수사의 달인으로 불리게 된다고 하니까 실제 이들의 캐릭터가
드라마의 설정에 딱 맞아떨어진다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강력반도 무척이나 관심이 가고요. 월화 드라마 경쟁도 치열할 것 같지만 또 수목 드라마 경쟁도 만만치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오늘인데요. 2일날 그 첫 방송되는 드라마 두 편이 있습니다. KBS 수목 드라마 가시나무 새와 MBC 수목 드라마 로얄 패밀리가 그 주인공인데요. 우선 가시나무 새는 그 한예진, 주상욱 그리고 김민정 등 스타들을 비롯해서 80년대를 풍미한 차화인이 가세하면서 방송가의 주목을 한껏 받고 있습니다. 가시나무 새 관전 포인트는 바로 스타들의 연기 대결과 출생의 비밀 그리고 권성징악이라는 그 드라마의 코드인데요. 먼저 한혜진과 김민정 이 드라마에서 운명의 라이벌로 등장해서 팽팽한 대립구도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이 리얼한 연기를 위해서 촬영장에서도 가급적 다정한 모습을 자제할 정도라고 하니까 두 사람 연기 욕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출생의 비밀 같은 소재는 드라마에서 이제는 너무 좀 흔한 소재가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가시나무새 역시 얽히고 설킨 출생의 비밀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 주상욱을 축으로 한혜진, 김민정 등 세 사람이 그 출생의 비밀을 둘러싼 비밀과 이로 인해 벌어지는 다양한 인생의 변수가 흥미를 유발하는 포인트로 되고 있습니다. 또 뿌린대로 거둔다는 권선진화의 코드도 이 드라마에 가미돼서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하는데요. 제작진은 그 등장 인물 그 가운데 저마다 하나씩 사연을 갖고 있는 캐릭터들이 있어서 기존의 드라마와 또 다른 이야기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자신만만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시청률 경쟁이 점차 치열해질 것 같습니다.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많은 작품들이 새롭게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드라마가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스포츠 한국의 고규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